안녕하십니까. 스바 삼천리도 삼천일법문 자바함경 제2171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가달다경 1에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암나브라 암나림에서 많은 상좌 비구니들과 함께 계셨다. 그때 질타라 장자가 여러 상좌 비구들에게 찾아가 그 발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았다. 시 제상좌 비구 위 질다라 장자 종종 설법. 시 교조희 종종 설법. 시 교조희 이 무견주라. 그때 모든 상좌 비구들은 질다라 장자를 위해서 가지가지로 설법하여 보이고 가르쳐 기뻐하게 하였고, 가지가지로 설법하여 보이고 가르쳐 기뻐하게 한 뒤에는 잠자코 앉아 있었다. 시 질다라 장자 계수례 제 상좌 비구초 왕예 나가 달다 비구 방 계수례 나가 달다 비구 조 퇴자 일면이라. 그때에 질다라 장자는 여러 상좌 비구들의 발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나가달다 비구의 방으로 찾아가 나가달다 비구의 발에 머리 숙여 예배를 하고는 한쪽에 물러나 앉아 있었다. 시 나가달다 비구 문질다라 장자. 그때에 나가달다 비구는 질다라 장자에게 물었다. 여 소설 지청 이 백복 일복 전직어 이경관찰례 단유 불구박이라. 자, 이러한 설이 있습니다. 푸른 틀에 흰 천을 덮고 한 바퀴로 굴러가는 수레여, 결박을 여의고 관찰하여 오는 자, 흐름을 끊어 다시는 얽매이지 않나니, 장자, 차계 유하의 장자여, 이계 송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질다라 장자은, 존자 나가달다 세존 설차게야. 질다라 장자가 말했어요. 존자 나가달다여, 세존께서 이 계송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타번여시 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질다라 장자여, 존자 나가달다언, 존자 수유 무견, 아당 사유 차의라. 질다라 장자가 존자 나가달다에게 말했어요. 존자여 모름지기 잠시 무견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그 뜻을 한번 사유해 보겠습니다. 수유 무견 사유이 어 존자 나가달다언 청자 위 계야 백복 위 해탈야 일복자 신념야 전자 천출야 거차지 관야라. 모름지기 무견이 사유한 뒤에 존자 나가달다에게 말했어요. 푸르다는 것은 개를 말하며 흰 덮개는 소위 해탈을 말하고 한 바퀴란 몸에 대한 생각을 뜻하고 구른다라고 하는 것은 굴러서 나아간다는 뜻이며 수레란 바로 지관을 말합니다. 자, 우리 수행이다라고 하면 지관 수행이다라고 해서 다른 경전 강의 시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지는 탐진치, 걱정진치, 번뇌를 그치는 거, 그칠치, 관은 그래서 마음속에 텅텅 빈 바로 공을 관하는 거. 이게 지관 수행이죠. 부처님 명상 두 가지가 있죠. 사마타하고 위빠사나가 있는데 바로 사마타는 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윗바사나는 바로 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명상은 지관 수행법이에요. 지관. 자, 이결 자유 삼종결 위탐에 치라. 떠나야 하는 결에 결박에 세 종류의 결이 있나니 맺어져 있는 것이 있나니 이른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다라고 했는데.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 삼천리도 삼천일법문 자바함경
2171회차 서일보였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